독일 소비자 보호협회와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ADAC가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이 소송에는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소유자 200만 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. 이번 소송은 최근 디젤 스캔들이라 불린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 디젤 스캔들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9월 1,070만 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입니다.